유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TV에서 카트레드 방송하는 비기인 비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파라곤 S가 나왔는데 어제 시승 영상을 찍었죠. 오늘은 파라곤 기어로 통해서 파라곤을 한번 이 독특한 플레이더 배지 아이디에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까지 프로페셔널 팀 길드가 클랜이 아직 복구가 된 상태가 아니라서 길드는 마크가 아직 없습니다. 예, 참고하시고. 자, 일단 먼저 파라곤 기어를 한번 까서 파라곤 X 카드라던가 또는 무제한이라던가 또는 용보석, 그 파라곤 그 뽑는 보석을 일단 모아가지고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파라곤 기어를 까시면 보석을 줍니다. 행운의 무지개 용보석을 또 까가지고 뽑을 수가 있어요. 자, 돌려보겠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다이렉트로 파라곤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3일짜리 주더라고. 3일짜리 4번 나오면은 기간제 합성 가능한 거지. 와, 그거는 무답이네. 야, 기간제 3일짜리 4번 뜰 바에. 아, 무제한 안 떠. 와, 파라곤 카드 떴어. 씨발, 잠깐만, 뭔데? 자, 좀 전에 파라곤 카드 한 개 떴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김태칸 이제 2개 남았습니다, 카드. 여기서도 지금 22번 뽑으면 또 한 개 받아요, 맞죠? 그러면은 파라곤 카드 한 개만 더 뽑으면 돼, 맞지? 와, 파라곤 카드 확률이 0.03%라고? 실화야? 지고지네. 여러분, 빠르게 할까요? 시간 많이 걸리나요, 여러분들? 그러면 한 100개만 빠르게 까보겠습니다. 파라곤 카드 3개고요. 사용이 만약에 U가 뜨면 파라곤 카드 뜬 거예요. 아! 이게 너무 빨리 하면 이렇게 됩니다. 381개 까봅시다, 이제. 시작합시다. 택한 이제 그 파라곤 뽑기입니다. 가자. 여기서도 카드 따요, 참고로. 아, 뽀파즈 점님이 삭감을. 끝내자, 테카나. 메리트도 빙고로, 메리트 씨 몇 개로 뽑았어요, 근데? 와, 뭐야! 어? 잘하면 나 파라곤 2대 얻을 수도 있다, 메리트야. 저도 2대 확정이에요. 어? 저는 2대 확정. 아, 지금 2대 없잖아요, 그래서. 각이다! 239개 남았다. 개지렸다. 와, 와, 파라곤 떴어요, 형님들! 이거 아니겠습니까? 지렸다, 얘들아. 타다다당 띵! 타다다당 띵! 확인 누르면 파라곤! 우리 형님들도 파라곤 뽑으실 수 있습니다. 야, 회장님 불러라, 회장님. 와, 내 아이디 락 틀렸다고. 이거 실화예요, 형님들. 와, 나 22번 뽑았어, 미칠! 파라곤 2대 확정! 개꿀! 야, 근데 진짜 내가 파라곤 타보고 느낀 게 뭐냐면, 네모 있지? 이거 해봤는데, 이거 파라곤 기본 파츠로도 5초 가능하겠더라. 근데 핸들은 좀 낮춰야 될 것 같은데. 아, 씨부레. 아, 이게 약간 황금마차 라인을 타면 부딪혀. 황금마차 라인을 타면 부딪혀요, 형님들. 차가 좀 크다니까, 확실히. 파라곤 기분 바치라고 10번 얘기했습니다. 1회도 6초 지렸죠? 6.85
핸들 좀 바꿔볼까요 형님들? 핸들 좀 바꿔볼까요 형들? 핸들 뭐로 바꿀까? 일반 10짜리? 일반 10 한번 껴볼까? 진짜 오케이 일반 10 한번 껴보자. 오 미쳤다. 와 개좋아. 와 미쳤는데? 와 인생 파츠인데 이거 잠시만. 와 딱 달라붙네 간단하게. 아 근데 좀 느리다 뭔가 일반은. 레어 한 8짜리 껴볼까? 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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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진을 왜 건드렸지? 핸들을 8짜리 바꿔야 되는데 엔진을 바꿔버렸잖아. 아 7짜리 일단 껴야겠다. 7짜리 존나 많거든? 7 오케이 한 이 정도 1035로 일단 세팅해보자. 사장님 그건 좀 키드를 찾아줄 수가 없다. 아 지랄을 하세요. 뭐하냐 택하나. 와 이게 실수 안 쓰면 무조건 오지. 야 살짝 가능하겠다 이거. 실수하고 45네. 택형 어떻게 하면 잘생겨질 수가 있냐고? 일단은 형이 팁 줄까? 일단은 자기 자신이 잘생겼다고 항상 생각해야 돼. 그래야지 진짜 잘생겨져. 자기가 자신감이 없고 못생겼다 생각하면 진짜 얼굴도 못생겨져. 그리고 잘생긴 애들이랑 놀아 그럼 잘생겼죠 얼굴이. 진짜로 이 친구 따라 닮아가는 게 있거든. 잘생긴 애들끼리 노는 본인도 못생긴 애들이 잘생겨져. 진짜 약간 바뀌어 그런 게 있어. 그리고 자기가 잘생겼다 생각해. 나는 항상 내가 한 5살 때부터 난 잘생겼다 생각했어. 그래서 잘생긴 거야. 오케이? 나는 원래 5살 때부터 약간 꽃미남에 빠져가지고 살았어. 그래서 잘생겨졌어. 오케이?